무슨 도치가 많이 간지러워해서 왔습니다. 아. 생후 9개월 된 또치는 최근 들어 자주 뒷발로 몸을 긁는 증상을 보였다는데요. 뒷발로 이 또치가 전에 계시던 분이 사육을 하셨는데 그 전에 계시던 분이 청결하지 못한 곳에서 사육을 하시다 보니까 이가 옴진드기에 이제 걸렸다고 해가지고 많이 가려워해서 오게 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3년 동안 집안에서만 있었던 무슨 도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옹진드기가 생겨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밖에 안 나가는 무슨 도치라 하더라도 충분히 옹진드기가 감염될 수 있어요. 옹진드기가 되기로 가려워요. 도와주세요. 쌤. 사람과 고수미도 또치와 마찬가지로 옴진드기 피부질환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 중입니다. 옴진드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이 어렵지만 자주 몸을 긁는다거나 가시와 털이 빠질 경우 옴진드기 감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지금 고수미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보호자분들이 빨리 이제 눈치를 채고 병원을 데려오신 경우예요. 그래서 정말 심해지는 애들 있고 어머나, 그런 경우는 정말 가시가 한 다섯 개쯤 밖에 안 맞고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실제로 귀 쪽으로도 그 진드기 옮겨가서 뭐 외이염, 중이염 심해져서 신경 증상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 신경까지 건드려요? 다행히 상태를 일찍 발견하고 치료한 덕에 심각한 질환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고스마, 나무 치료 잘 받고 건강하게 자라렴. 이제 또치 차례입니다. 낯선 환경이라 그런지 긴장한 모습인데요. 또치를 괴롭히던 옴진드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또치 어제 이후로 긁은 게 없어졌어요. 오, 낯설어요. 치료 대응 반응이 빠른 편이고요. 네. 빨리 데려오셔서 결과가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저는 먹는 약 사용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고 그 약용 샴푸만 하나 처방해드릴게요. 네. 이제야 한시름 놓은 수진 씨. 지금 이렇게 하루 지나서 없다 하더라도 2주 지나서 2주 지나서 또 생겨요 실제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연속해서 그 보는 게 필요하고 여기 어제 이제 굉장히 많은 옴진드기들이 있었지요. 와 움직인다. 피부에 기생하면서 심한 가려움과 피부질환을 일으키고 심해질 경우 신경 증상까지 불러오는 옴진드기. 또치된 옴진드기와 영원한 작별을 할 수 있을까요? 주된 치료는 결국은 그 옴진드기를 사멸시키는 게 주된 거기 때문에 외부 부충제 사용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다만 가려움증이 심하고 한 경우였었기 때문에 긁어서 상처가 생기고 문제가 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주사제를 좀 더 사용을 했고 보통 또치 옴진드기가 치료를 하면 한 번에 다 죽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몇 주 동안 연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피부 염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먹는 약도 같이 처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많다 그쵸? 옴진드기 없는 건강한 피부 미남이 될게요. 귀여워. 근데 진드기 현미경 화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다네요, 막다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옴 진드기 증상은 그러면 저희가 키우면서 어떤 증상을 보였을 때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가려움증이 제일 주된 증상이에요. 네. 그리고 초기에 빨리 치료를 못 받고 방치가 되면 그 뒤에 이제 탈모가 진행이 될 수 있죠. 탈모까지. 네. 오, 탈모. 근데 고슴도치는요. 사실은 등에 가시 없으면 고슴도치 아니잖아요. 그렇죠. 탈모 생기면 어떡해요? 상징성을 잃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예. 그리고 뭐 그런 경우가 되면 보통 보호자분들이 그냥 두지는 않으시죠. 예. 아니 저 화면 보면서 고슴도치 너무 귀엽고 이쁘긴 한데 목욕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가시가 있는데 목욕 시킬 수가 있어요? 같이 누워 있다 막 찔리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예. 그 고슴도치도 목욕이 가능하고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아, 왜 그런가 네. 하면 변이랑 소변이랑. 그냥 같이 구르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풀어놓고 기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지 안에서 그렇게 기르게 되는데 네. 그러면 다 굴러요. 그러면은
그 몸이 너무 더러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옮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목욕을 시키셔야 되고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시 세우고 화내는데 어떻게 목욕을 하냐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네. 따뜻한 물로 살짝 잘 달래서 칫솔에다가 샴푸를 묻혀서 그 살살 문질러 주면은 칫솔을 좀 멀리 잡아야겠어요. 칫솔을 그렇죠. 좀 멀리 상상했어요. 예. 어렵네요.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약간 세차하듯이 네. 그렇죠. 봉 달린 솔 소리 있는 걸로 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샤워기로 그러니까. 살짝 묻뿌리면서 하면 화내지 않게. 화내면 큰일 나니까. 화내면 어려워. 최우 선생님 자세가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멀리 두고 중요하네요. 아, 저희 옴 진드기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강아지 키울 때요. 봄철 네. 산책 나가면 제일 걱정되는 게 진드기예요. 아, 맞아요. 겁나죠. 이렇게 산책을 혹은 야외 활동할 때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참진드기 예방. 아까 고슴도치한테 있던 옴진드기랑 다른 거예요. 네. 참진드기는 파달 정도 크기 되는 까만색. 그렇죠. 색깔은 맞아. 여러 가지 있어요. 노란색도 있어요. 근데 많이 봤어. 그 얘들 진짜 뭐 봉구 정도 되는 크기면 그 들러붙어서 한참 빗발면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커지기도 해요. 맞아요. 커져요. 빗발면. 진짜 무섭다. 예, 그리고 그 참진드기 때문에 흡혈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진드기 매개 질병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으로 치면 이제 쯔쯔가무시병 같은 그 리케차성 질병들도 있기 때문에 참진드기 예방을 반드시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산책을 나가야 돼요.